우선 이강인 선수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가장 기대되고 보고 싶어요. 네.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있는데 뭐 저는 유럽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표팀에 와서는 또 분위기도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테랑 형들부터 중간에 모든 다 경험 있는 선수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하나로 끌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네,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 좋은 선수들도 좋은 뭐 후배가 들어와서 너무나도 기쁘고 더 강인이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뭐 저도 그렇고 형들이 잘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뭐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그냥 이런 좋은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뭐 승호 형이나 강인이가 와서 더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팬 입장으로서 기대를 많이 했고 감독님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많이 궁금했긴 했는데요. 또 이렇게 또 어린 친구가 발탁이 돼서 저도 많이 신기하고 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그 강인이가 와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저도 선배지만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어린 선수지만 다들 뭐 기량이 있고 뭐 좋은 선수기 때문에 대표팀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저 역시도 뭐 어린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잘 맞추면서 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 때부터 잘 얘기를 하면서 맞춰야 될것 같아요. 다들 좋은 리그, 좋은 팀에서 다들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도 많이 합류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도 분명히 그런 유럽 리그에서 많이 배워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저희 대표팀에서 분명히 좋은 활약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선수들도 이제 대표팀에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선수들이 옆에서 잘 컨트롤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축구 팬분들도 또 여기 계신 기자님 분들도 저희 선수들도 차분히 잘 성장하기를 잘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이 선수들로 인해서 관심을 끌고 이 선수들로 인해서 뭐 하나 만들려는 생각보다는 이 선수를 보고 즐기는 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